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화여자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으면서 2000년도였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또 EBS의 영어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또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투자하고 또 어떤 것을 얻어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간이지만 그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 귀한 토요일이고 저도 여기 오기 위해서 버스 타고 오는데 3시간, 다시 돌아가는데 3시간. 그렇지만 이렇게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귀한 걸음으로 오신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학생도 돌아갈 때, 야, 내가 이거 문제지 한권 푸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었다라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맡은 거는 과목별 학습법 중에서도 제가 전공이 영어니까 그중에 있어서도 영어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준을 세우면 공부라는 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과목에 있어서 조금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EBS 아이 활용법이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프로필 사진은 저렇게 찍으면 저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수정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야 텔레비전 나오는 사람들 다 멋있던데 약간의 수정이 가감이 되면 달라질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미리 보는 수험생 일정.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과를 통해서 내가 우리 자녀가 수험생으로서의 1년을 지내겠구나 알고 나면 그렇다면 영어 공부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똘똘하게 준비를 할까?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께 좋은 친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옆에서 의지할 수 있는 내 말을 전적으로 잘 들어주고 나의 힘든 부분에 대해서 또 가려운 부분에 대해서 싹 긁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거든요. 누구냐면 바로 EBS 아이라는 친구. 보통 EBS 그러면 그냥 강의하고 뭐 선생님들 나와서 밑줄 쫙 하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한 커리큘럼과 컨텐츠가 들어가 있어서 아, EBS가 강의뿐만 아니라 학생을 위한, 학부모를 위한 이런 서비스까지 그것도 무료로 우리가 제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나시면 돌아가셔서 더 오랫동안 풍부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입시 정보, 그리고 또 아이들이 EBS 아이라는 친구를 만났을 때또 어떤 면에서 또 도움을 얻고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얘기를 쭉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근 10년 정도 3학년 단위로 하다가 올해 10년 만에 이제 2학년으로 내려왔더니, 어우, 지금 문화적인 충격이 되게 크더라고요. 3학년 학생들이 일단 회장, 부회장 뽑을 때 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자신이 힘드니까 사양하고 뒤로 빼고 있는데 2학년들은 저요, 저요, 저에서 저희 반의 부회장 후보만 8명이 나왔어요. 8명이 나온 상태에서 막 가위바위보에 투표에 많은 이렇게 아이들이 열정적이고 보니까 야, 참 아이들이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재밌게 사는구나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고3과 비교해서 봤을 때 너무 좀 공부는 좀 별로 안 하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아직 수험생이 아니니까 정말 아이들이 깔깔대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고니까 참 그래 너희들 때가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뭘 하든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때가 좋지 내년 돼 봐라라고 생각할 텐데 제가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좋은 시절이다라고 혀를 쯧쯧 차고 있을 때 연로하신 저희 어머님은 저를 바라보면서 네 때가 제일 좋을 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80 중반이시거든요. 쭉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식 뒷바라지하고 또그 자식에 대해서 또 애달바하고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좋은 시기인 것 같더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도 공감하실 텐데요. 기왕 겪어야 하는 거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연로해서 움직이기도 힘들고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아, 자식 뒷바라지 하면서 어려움을 함께하는 이 시기가 좋은 때구나. 그래서 어머님께 한수 배웠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작년 수능 끝나고 제가 3학년 담임을 했으니까, 아, 수능 끝나기 전이다. 작년엔 또 사상 초유로 일주일 동안 시험이 연기됐었잖아요. 그 아이들 어떻게 위로해줄 방법이 없어서, 얘들아,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초등학생이요. 뭐, 고등학교 1학년이요. 이럴 줄 알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고3이 됐던 3월, 4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고1로 가면 3년이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그때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수능을 일주일 앞둔 아이들이 바라봤을 때 가장 적절한, 가장 되돌아가고 싶은 황금의 정말 좋을 시기가 고3의 초반이라면, 그리고 자식을 바라보면서 키우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좋은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라면, 그렇다면 제일 좋은 이 시기에 남아있는 210일 동안 어떤 식으로 우리 수험 생활을 끌어가면 좋을까? 그럼 일단 제일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마음부터 달라지잖아요. 이놈의 200일을 어떻게 견디나 참나, 이게 아니라. 그럼 일정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뭐 수시든 정시든 11월 15일에 대수능을 봅니다. 특히 우리 아버님들 또 숫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적어도 이 날짜는 좀 기억해 두시고 이날만큼은 회식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빼두셔야 됩니다. 근데 한 번의 시험으로는 우리가 준비가 부족하니까, 자, 9월 5일에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한번 보게 되는데 시기가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자, 한두 달 후인 6월 7일에 평가원의 제1차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물론 3월 4월에 학력평가를 보지만 그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이고,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평가원에서 올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서로서로 연습도 해보고 서로 한번 조율을 해보는 첫 번째 시험이 6월 7일.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고 나서 자신의 어떤 장단점 이런 걸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9월 5일에 한 번 더 연습 삼아 보고 나면 이제 평가원 쪽에서는 올해의 난도 조절할 수 있을 거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 올해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막바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크게 이 세 파트를 나눴을 때 큰 학습의 방향이 뭐가 되냐면요, 지금 현재 학생들이 수능 특강이라는 연계교실 열심히 풀고 있을 거예요. 왜? 6월 모의평가 때 수능 특강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 EBS 교재의 70%를 연계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6월 시험이 끝나고 나면 9월 5일까지는 자, 수능 특강 너희들 어느 정도 공부했지? 그러면 수능 완성이라는 연계 교재 코 안에 있는 내용으로 너희들이 정리정돈을 다 했으면 한번 평가를 해보마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던 EBS의 연계 정책, 연계 교재가 크게 특강 시리즈, 완성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추가로 들어오는 연계 교재는 없어요. 그러면 9월부터 11월까지는 뭘 하느냐? 내가 특강이든 완성이든 잘 못했던 부분, 아직 미비했던 부분, 만약에 내가 제대로 완료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종 점검을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점 또 더 해야 될 점에 대해서 보완하게 되는 시기. 그래서 수능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크게 이렇게 세 텀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는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특히 6월 시험 끝나고 나면 나는 정시가 더 유리할까? 수시가 더 유리할까? 수시 중에서도 학종이 더 유리할까? 아니면 논술이 더 유리할까? 좀 방향을 잡게 되고, 9월 딱 끝나고 나서는 그러면 내가 잡은 방향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를 짚어서 어떻게 진로를 잡아서 내가 원서를 써야 되는지, 9월 이후에는 이제 수시 원서까지 쓰게 되는데, 일단 저 세 가지 틀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구나. 그걸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요, 3월 한 달 동안에는 일단 개념 공부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두 번째, 6월 모의고사 때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수능 특강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 기초적인 지식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9월 모의고사 때까지는 수능 완성이라는 또 연계 시리즈가 나오니까 특강 완성 정말 더위와의 전쟁이죠. 올해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작년 겨울 어마어마하게 추웠죠. 올 여름은 또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더울지, 더위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이럴 때 정말 우리 자식들이 애처로울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오늘 어르신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9월 모의고사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원서를 쓸 친구들은 수시 원서를 썼을 거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수능에서 어느 정도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지 전교재 복습하면서 이제 최종 실전 연습도 하면서, 이게 전체적인 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부터 제가
계속 연계 교재.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로 공부하게 되는 왜 연계 교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영어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왜 연계 교재인가? 영어 영역에 있어서 특히 우리 이렇게 지방 쪽에 오게 됐을 때는 좀 이렇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보시면 1번부터 15번까지 듣기평가 문제입니다. 우리 남학생 여기 우르르 앉아있는데 듣기평가 총 몇 문제? 그렇지, 17문제. 아주 똑똑해요. 17문제 중에서 15개가 연계 교재의 문제를 살짝 바꾸거나 살짝 변형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단 두 문제 빼고요. 그 두 문제는 연계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래서 보시면 쭉 보세요. 완성, 특강 있죠. 그래서 듣기가 특히 취약한 친구들 딴 데서 헤맬 필요 없어요. 연계 교재에 있는 듣기만 꾸준히 반복해서 하면 이거요. 영어 성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3분의 1은 미리 내 것으로 딱 확보하고 가는 거예요. 딴 데서 뭐 기출 문제니 뭐니 이런 거 헤맬 필요 없겠죠. 그러면 듣기는 이렇다 치면 독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독해가 18번부터 45번까지 있는데요. 몇 개인지 쭉 세보세요. 거의 어마어마한 문제의 수가 옆에 보시면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시리즈에서 쭉 활용을 해서 그 지문을 응용을 해서 문제를 내고 있어요. 오늘 우리 남학생 친구도 여기 앉아있어서 자꾸 물어봐야지. 독해할 때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어떤 유형 문제가? 다요? 아우, 너 오늘 오기 잘했어. 다지만 집에 갈 때는 아, 내가 이렇게 조금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 우리 여학생들 한번 물어볼까요? 제일 어려운 유형이 뭐예요? 그렇죠. 빈칸 추론이요. 4개나 출제가 되는데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4개 중에서 한두 개라도 내가 조금 만만하게 편안하게 푼다 그러면 이게 시험도 이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감정의 문제거든요. 오늘 내가 듣기 평가부터 잘 풀렸다 그러면 이상하게 찍어도 잘 맞아요. 아는 듣기 문제부터 틀렸다 그러면 이거 웬일이지? 이거 뭐지? 이러면서 흔히 멘탈 붕괴가 일어나는. 근데 여기 한번 봐보시면 31번 봐보세요. 빈칸 추론. 핑크색 나와 있죠? 여러분이 약간 두려워하는 빈칸 문제. 이게요. 보시면 수능 특강 영어 교재에 있는 지문 그대로 해서 나와요. 문제만 살짝 바꿔놓고. 이게 뭐냐면 연계 교재에서 임하는 문제들의 지문을 가지고 와서 조금 바꾸거나 아니면 와장창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바꾸거나 살짝 변형을 해서 그대로 문제에다가 활용을 한다고 하니까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요. 제1 우선순위가 연계 교재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면 수능에 있어서 까지 90점 충분히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작년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어져서 작년에는요, 재작년에는 절대평가 전에는 94점을 받아도 불안해요.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봐갖고 1등급 컷이 95가 되면 나는 94점을 받아도 2등급으로 내려앉아요. 하지만 작년부터 완전 좋은 게 시험은 어느 정도 난이도를 유지하겠지만 한두 개 틀려도 괜찮아요. 90점이나 100점이나 똑같은 1등급이고 그 10점 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뭐 마이너스를 주거나 문제 삼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아 내가 적어도 90점대 중후반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걸 좀 충분히 활용한다면 그러니까 영어에 있어서는 특히 연계 교재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근데 한 가지요. 보시면 노란색 있죠. 주장, 요지, 주제, 제목 하는 거. 요거를 연계 교재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문제를 바꿔서 하니까 어떤 친구들이 영어는 안 보고 해설지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려는 그런 또 어리석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의도하는 바가 아닌데 라고 해서 저 유형들은요. 간접 연계라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 있어서는 조금 개념을 정리할 게 간접 연계가 뭐냐면 너희들 EBS 교재에서 저런 문제들 풀었지 이런 주제들 봤지 그러면 수능에서는 EBS 교재에서 다른 비슷한 주제에 비슷한 수준의 다른 글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내용은 똑같지는 않지만 내가 한번 다뤄본 내용이고 익숙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읽을 때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주장, 요지, 주제, 제목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비슷한 주제의 지문을 가지고 오는데 조건이 있어요. 아주 어렵진 않아요. 수능 특강 시리 정도의 난이도.
그럼 답은 나왔지. 뭐하러 딴 데 가서 헤매요? 아, 특강과 완성에 있는 수준의 정도 문제만 이해를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거고, 빨간 부분이 있죠. 어법, 어휘, 빈칸, 무관한 문장, 순서. 우리 이 친구 다 어렵다고 했는데 다들 어려워하는,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들이에요. 이 유형들은요, 지문을 그대로 갖다 써요. 똑같은 지문 갖고 와서 문제 유형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버님 힘드시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 읽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자, 수능에 22번 갔더니 이 글의 주제는? 이라고 해서 처음에 보니까 sensory specific 뭐 이렇게 영어 교사라서 좀 나름 발음은. 자, 이게 조금 어려운 어떤 뭐 감각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다인데 저거에 대해서 약간의 조금 뭐 기본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조금 뭐 한번 맛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수능의 22번의 주제였거든요. 뒤져보니까 자, 수능 특강, 그 해의 수능 특강에 한 지문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라고 해서 제가 박스로 쳐놨어요. 저 개념을 그대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 빈칸만 풀었겠어요? 보면서 아, 저 개념은 이런 거고 아, 이런 건 이런 거구나. 선생님이 설명도 해주시고 뭐 때로는 아이들이 깔깔깔 거리면서 공유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간접 연계예요. 그러니까 아, 특강이나 완성에 있는 어느 정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소화한 정도면 이런 유리함이 있구나. 하나 더 나아가서 이번엔 직접 연계를 볼게요. 작년 수능 31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빈칸입니다. 쭉 읽고 빈칸을 채워라. 3점이면요 어렵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다 2점짜리인데 3점이다. 이게 뭔가 보니까는 어이구 좀 또 좀 어려워. 막 이탈릭체가 글씨가 옆으로 누워있어요. 그쵸? 쭉 읽어가는데 첫 줄 잘 봐두세요. 이탈릭체로 누워있는 건 모르겠으면 A film produced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뒤로 닦아봤어요. 똑같죠? 그쵸? 수능 특강에서 주제가 뭐니?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자 끝에 보면 The film had been 하고 박스 쳐놓은 거 있죠? 거기에 The film had been 하고 딱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주제도 찾아보고 아 이렇게 중요하고 공부하고 연습한 게 지문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면 적어도 한 네다섯 개 정도는 영어가 똑같은 지문을 갖다가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영어 문제 풀 때 중후반쯤 가면 시간도 모자르고 심리적으로 막 쫓기고 야 이번 시험 망하면 우리 엄마 아빠 뭐라고 하시지? 막 혼돈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거 뭐야? 너 어저께 공부한 건데? 하나 쉽게 쓱 풀었다 그럼 그때부터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이번에도 컬링 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한 방에서 은메달까지 가는 거 보셨잖아요. 시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연계, 아 영어에 있어서 특히 직접 연계, 간접 연계, 그러니까 아이들이 연계 교재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집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연계 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특강 시리즈가 나와 있으니까 학교 수업에서든 보충에서든 아우 선생님 학교 수업에 살짝 졸았어요. 보충에서는 제가 그런 관련된 수업이 없어요 하면 EBS에 언제든지 클릭하면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수업의 스타일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집에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그리고 EBS 선생님들이 뭐까지 하냐면 얘들아 이 문제 이렇게 풀었지? 마지막 보너스로요 이렇게 변형될 수 있어 이렇게 연계될 수 있어 라는 길잡이까지 해주시니까요 그런 데서 참고하셔서 안동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제주도에 있든지 이제는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특별한 불편 없이 수능 준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요거는 다른 과목에 있어서도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영어를 잘하고 싶다. 수학을 잘하고 싶다.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인 개념. 이게 방학 때 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영어 같으면은 어휘라든가 아니면 구문이라든가 이 중에 1, 2학년 자녀분을 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얼굴은 고3 같지만 고1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아직 연계 교재가 아니라 그래서 단어를 많이 외우라는 거구나. 그래서 수학 공식을 좀 많이 외우라는 거구나. 그래서 국어 시간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구나. 개념이 확실히 해져야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고3 학생들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222일이 남았대요. 수능 특강 풀면서 조금 힘이 들지만
약간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이면 어휘 좀 따라잡을 수 있고 또 선생님이나 강의의 도움이면 기본 개념까지도 쫓아갈 수 있으니까 저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 연계 교재 특강 완성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제 실전 점검, 위로 넘기는 모의고사 문제도 좀 풀어보고 시간 조절도 좀 해보고 이제 저 실전 점검이 어디냐면 6월 9월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수능 한 두 달쯤 남았을 때 이제 최종 점검을 가게 되는 아 이런 일정이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자 듣기 우리 남학생 다 힘들다고 했어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듣기 같은 경우에는 높은 연계율 17개 문제 중에 15개가 고스란히 그 비슷한 내용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연계 교재면 충분한데요. 단 규칙적으로 우리 남학생들은 말 안 해도 늘 정해진 시간에 짤 영상도 보고 정해진 시간에 만화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듣기도 그런 식으로 딱 정해놓고 하면 수월할 것 같아요. 어휘?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날그날 읽었던 지문 속에 어휘면 충분합니다. 연계교재 두 권에 수록된 어휘들만 하더라도요. 이미 교육과정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어휘들이 있으니까 그 어휘 중심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어법은요. 비밀이 한 가지 있어요. 어법은요. 중요한 어법은 계속해서 반복 출제가 돼요. 따라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법을 선생님 좀 잘 몰라요 라고 한다면 최근 한 3, 4개년의 기출문제만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쭉 보면 뭐야 맨날 비슷한 어법 항목만 물어보잖아. 그걸 몰아서 한번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저거 모아서 정리하기 힘든데 그러면 EBS 들어가서 기출의 미래라는 강의가 있어요. 기출의 미래 클릭해서 가보면 환칠한 남자 선생님이요. 최근에 4, 5년 동안에 어법만 몰아갖고 한 두세 강좌를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만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눈만 돌리면 얼마든지 딸깍 하나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몰라서 그냥 놓치고 있다 그러면 좀 억울한 거죠. 그 다음에 구문독해다. 구문독해가 뭐냐면 문장이 요새 길고 복잡하거든요. 어떻게 끊어 읽으면 좋을까? 그 다음에 주어 동사는 무엇일까? 이런 연습도요. 따로 하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저거요. 고등학교 1, 2학년은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는 이렇지만 나이가 좀 있어서 늦게 결혼해서 좀 애가 늦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가르치기 바쁘고 EBS 강의도 하고 이러니까 솔직히 아이 챙길 시간은 별로 없어서 대신에 어휘는 지금도 시키고 있으니 책 하나 사다 주고 매일 10개씩 외워봐. 또 그거는 하더라고요. 딴 거에서 혼나기 싫으니까. 그것처럼 우리 1, 2학년이다라고 하면 저거는 미리 좀 준비를 해 두는데 3학년이 저걸 따로따로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3학년은 지금 현재 지문 독해, 즉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을 가지고 문제도 풀면서 오늘 거기에서 푼 문제에서 나오는 어려운 어휘 따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장 있다? 선생님께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거나 근데 선생님이 바쁘시다 그러면 또 EBS에 그 문제를 딱 클릭하면 또 선생님이 언제든지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서 무한 반복해 주세요. 우리 3학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수능 특강 연계 교재를 보면요. 문제 옆에, 문제 번호 옆에 숫자 8개 있는 거 보셨어요? 네. 오, 그치. 아, 역시 훌륭해. 그 숫자 8개를요. EBS 그 검색창에다 숫자 8개를 쓰면요. 그 문제가 빵 하고 나와요. 그 문제 선생님, 설명하고 있는 선생님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강의 가서 몇 강에 뭐 이런 거 찾을 필요 없이.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번호 옆에 아마 이렇게 숫자가 8개가 옆으로 쭉 누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를 클릭하면 그럼 바로 딴 거 없이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이 바로 나오니까 이거 정말 획기적인 서비스인 것 같아요. 몰라서 그냥 손해보지 말고 오늘 가서 한번 어떻게 설명하나 보시면 구문이라든가 어법이라든가 내가 할 수 없는 글의 논리 구조 그리고 얘들아 이 지문 너희들 이렇게 이렇게만 공부했지? 이거 예상 가능하게 이렇게 변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친절한 선생님의 설명도 나오고요. 때로는 진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짜고 해서가 아니라 선생님들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딱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이 중에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그걸 그대로 전수해 주니까 운이 좋게 실제로 수능에서 그렇게 또 적용이 되는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적중이 되는.
그래서 요 정도이면 90점에 1등급. 아니면 선생님 저는요 원하는 게 이 정도인데 저는 80점 정도까지만 2등급만 해도 돼요 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계속 얘기하니까 EBS는 뭐 고3밖에 없냐 라고 하겠지만 EBS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학년별로 해서 이런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거 찍지 마세요. 가서 학년 1학년이면 1학년 클릭하면요 왼쪽 제일 하단에 보면 학년별 커리큘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1 같은 경우에는요, 내신, 중간평가, 중간기말고사, 기출, 뭐 단기 특강, 시즌, 시리즈마다 다 나와 있고요. 특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교과서 진도 특강.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 우리 학교에서는 A 출판사 교재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A 출판사의 교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도 해주고 시험 대비까지 해줄 수 있는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 시험 관련해서 여러분 1학년 그 학생들 알 거예요. 학력평가 보고 나면 그거 꼭 중간고사에 시험 넣는 거 그거에 대해서 특강도 해주는 게 있으니까 내신 강좌들 활용해보고 아니면 학력평가 보고 나서 해설 강의 이런 거 학교에서 일일이 하기 힘든 것도 다 탑재가 되어 있고 이것도 괜찮아요. 공부법 특강. 각 과목의 선생님들께서 한 50분 정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공부하면 참 좋아. 실제로 아이들이 10시간은 앉아있는데 제대로 공부할 줄 아는 아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전하는 노하우. 1학년을 위한. 2학년들도 비슷해요. 학교 시험에 관련된 내신 강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설명도 해주고 분석도 해주고 역시 공부법 특강 같은 거. 그래서 이 하나만 들어 EBS I 하나만 들어가도 굉장히 들어있는 게 많겠구나. 3학년은 뭐 어마어마하죠. 아까 얘기했던 연계 교재 보시면 여기에선 이제 중상 상중하 수준에 따른 강의들도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준비하기 위한 개념 특강이라든가 지금 한창 친구들이 이거 수능 특강 하고 있을 거예요. 요거 끝나면 여름쯤에 수능 완성 에 관련된 강의 이거 끝나고 나면 또 7대 함정에서 영어 같은 경우 많이 틀리는 유형들만 따로 모아갖고 특강식으로 여러분께 제공하는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요 EBSI 처음에 창에 들어가면 수시 논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메인 창에 들어가면 수시 논술 그거 클릭해 보면요 이건 정말 보물창고예요. 특히 우리가 지역에서는 수시 대비 논술 대비 뭐 많은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좌가 많은 것도 아니고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수시 논술 클릭을 해보시면 학생부 전형에 관련돼서 우수 사례 특강하는 거 그다음에 학생부 전형은 어떻게 한다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라 심지어는 그리고 면접 최근에 그 학교에서는 면접 이렇게 문제 나왔었어 이런 거 준비해 보세요. 그다음에 면접도 최종 점검까지 할 수 있게 들어가 보세요. 모르는 사람만 속상한 거예요. 이것만 끝일까요? 논술 포기할 수 없잖아요. 또 수도권에 중상위권 가고 싶다. 개념 특강 이건 1, 2학년들이 괜찮겠죠. 1, 2학년들은 개념 특강 해보고 내 길이 아닌 개병 포기해도 돼요. 근데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나 글 쓰는 거 나 이런 게 내 논리적으로나 표현하는 거 잘하는데 이 친구들한테는 또 그럼 논술이라는 게 또 나에게 맞는 전략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논술도요. 대학별로 최근에 이렇게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어요. 라는 강의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적성고사에 해당하는 것까지. 그래서 수시 논술 고 클릭해보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보물창고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자, 또 수능 대비해서는 이런 큰 덩어리들이 있는데 수능 개념은 뭐냐면 이제 지난 겨울에 수능 특강 시리즈 하기 전에 좀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되는 근데 필요에 따라 선생님 저거 놓쳤는데 제가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수학은 좀 개념이 따로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저기에서 필요한 거 클릭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고 공부법 특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드라마 이렇게 50분 멍청하게 듣는 것보다 보고 있는 것보다 이런 거는 또 보고 나면 마음에 남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비법이 생길 테니까 그 다음에 기출의 미래에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기출에 대해서 빵빵하게 분석하고 있으면 미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는
그 다음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가 뭐냐면 다 이제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재면서 문제 푸는 훈련을 하고 싶다. 연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수능 임박해서 한 달 전, 두 달 전쯤에 또 오픈이 되어지는 야 이게 그냥 수능 특강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풀 패키지구나 라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아 그래서 EBSI를 선물이라고 생각했나 보다라고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내신 쪽으로 가면은요. 올림포스라는 우리 1, 2학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3학년은 수능 특강인데 1, 2학년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올림포스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해보면 수능 특강 전에 1, 2학년들이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개념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탐스런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서요. 특히 탐구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 1, 2학년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는 시리즈가 아닐까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과목, 내가 부족한 과목 또 맛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정말 우리한테 딱 필요한 거죠. 학교 시험 3주 완성, 즉 학교 시험 3주 전에 오픈을 해서 시험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둘 수 있는 심지어는 올해는 수행평가, 선원수령 특강 이런 거에 있어서도 학교 선생님들께서 직접 노하우를 많이 전수를 해주십니다. 밑에 보면 수행평가까지 있잖아요. 너무 많아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왜 뷔페에 가서도 다 먹으면 탈나거든요. 그게 땡기는 게 있잖아요. 그날따라 먹고 싶은 거. 그것만 많이 먹더라도 집에 갈 땐 돈 안 아깝다. 영양적으로는 좀 보충이 된 것 같다 하는 것처럼 이거 어떻게 다 섭렵을 해요. 저도 다 들으라면 다 들을 수 없지만 이 중에 나에게 맞는 한두 가지만 건진다 하더라도 아마 수능 끝나고 나면 EBSI의 예찬 논자가 될지도 몰라요. 활용을 똘똘하게만 잘 할 수 있으면. 자. 거기에다가 수시 논술에 관련돼서 지금 대세로 흘러가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짤막짤막한 강의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1, 2학년을 위한 강의, 특히 1, 2학년 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좀 중점을 두자. 어디 가서 듣기 힘들거든요.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고 면접 대비 특강, 이거는 9월, 10월 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술 개념 특강이라든가 논술 기초, 그 다음에 적성, 심지어는요. 작년에도 저희 반에 한 학생이 육군 사관학교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딱 육사 제복을 입고 여학생인데 학교 홍보를 위해서 저희 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3군 사관학교 시험은 여름에 미리 필기시험을 보거든요. 그거 대비해서도 기출문제 분석이라든가 이것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기출문제 같은 거는 여기서 좀 보면서 좀 도움을 얻어라라고 했더니 실제로 도움을 얻으면서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선생님 조금 방향을 잡고 마지막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경찰대학교 사관학교에 있어서까지. 자, 그랬더니 선생님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실질적인 대학 입학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 성적은 어떻게? 어떤 대학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대입 상담실. 자, EBS 제일 메인 홈페이지에 가면요. 입시 정보라는 데가 있어요. 그걸 클릭을 하면 대입 상담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세요. 거기에서 질문자가 여러분 상담 글을 작성을 해서 올려요. 그러면 최땡땡, 뭐 윤땡땡 이러고 질문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답변 선생님이 배정이 돼요. 물론 다들 학교 선생님이시거나 전문가 선생님이시죠. 자, 그분들이 중요한 건 18시간 내 답변 완료. 선생님들도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데 18시간 이내에는 뭐 짧게든 길게든 어쨌든 답변을 좀 해줬으면 라는 원칙이 있대요. 그러면 답변 알림에 문자 발송,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질문자 그 답변을 보고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남길 수 있는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위에는 어떤 질문이 있는지 요거는 우리 아버님들 좀 쉬면서 어떤 질문이 있나 보면서 좀 수험생을 가장해서 그래서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서비스까지도 있으니까 오늘 들었으니까 가서 한번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입시 정보에 들어가 보면 아까 상담실 외에도 입시 카드 뉴스,
입시 Q&A, 대학별 입시 정보. 나는 A대학을 원하는데 A대학에서는 최근 기류가 어떻더라, 뭐 이런 것들. 또 심지어는 들어가서 보면요, 학과별 정보도 나와 있어요. 그 2부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출연도 하시는데요. 오늘은 경영학과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시간에는 무슨 뭐 전자공학과에 대한 이야기. 학과에 대한 이런 안내와 설명에 해당하는 강의들도 있어서요. 요거는 우리 1, 2학년들,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학교 다닐 때랑 지금 학과의 편성들이 되게 달라져 있거든요. 이 공부하면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진로로 나갈 수 있느냐, 그것까지도 최근에 트렌드를 넣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입시 정보 한번 클릭해 보시면, 특히 이제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또 지도하거나 자녀들에 대해서 뭔가 알고 싶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다가 듀나 공감이라는 게 또 메인 페이지에 있어요. 혹시 듀나가 뭔지 아세요? 듀나. EBS 아이를요. 아이고, 이거 변형을 안 했네. 문자 전환을 안 했네. 그래서 한글로 EBS 아이를 치면 듀나가 나와요. 그래서 듀나 공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실컷 쳤는데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치고 있고 막 이럴 때 거기에서 착안해서 듀나 공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아이들이 좀 재밌게 놀면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아까 기다리시면서 영상 보셨죠? 시험보다 우는 남학생도 봤고, 나 이렇게 역경을 헤치고 이렇게 당당히 합격했습니다라는 수기 같은 그런 영상들이요, 여기 다 담겨 있어요. 학급별로 도전할 수 있는 이벤트도 있고, 만점 시크릿 공감 영상, 선생님 영상. 예를 들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수업하시나, EBS 선생님들은 어떻게 강의 준비하시나, 선생님들의 고충은 뭐가 있나, 재미있는 짤막짤막한 영상들 많고요. 또 EBS에서는 많은 또 힘들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진학에 성공한 학생들을요, 매년 수기를 모아서 장학금을 주거든요. 장학금을 주는 대신에 너희들의 성공담을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또 얘기하면 이 또한 뿌듯하지 않겠니? 라고 해서 몇 해 전부터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요, 선생님 저는 꿈 장학생의 영상으로 한번 남긴 게 꿈입니다 라고 해서 또 열공하는 그런 모티브를 얻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혹시 공부하다 지친다 라고 하면 공감, 듀나 공감에서도 조금 쉬어가면서 그러면서 뭔가 위로를 얻거나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오늘 와서 이렇게 들으니까 좀 놓친 게 좀 있다. 아무리 사진 찍어도 집에 가서 안 보는 거 다 알거든요. 얘기는 하고 싶은데 뭐 저처럼 또 이렇게 맛깔나게 잘 얘기를 못 하겠다. 그러면 입시 설명에 다시 보기가 있어요. 오늘 이 영상 어쩌면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오, 이렇게 넉넉히 있다. 왜 우리도 방송국 보고 막 박수 치는데 막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당장은 아니고요. 우리 PD님 좀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올라가요. 다시 보기로. 그래서 쭉 보시면 안동편 올라오면 그것 다 클릭하면 지금의 1부, 2부들이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야, 별거까지 다. 별거가 아니라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서비스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게 바로 EBS의 모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였고,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아, 제가 오랫동안 한 교직으로 있었던 건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EBS에서도 거의 17, 8년? 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 중에서 기간으로 치면 뭐 1, 2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례를 보고 많은 또 경험담을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저도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에서 올라가니까 어머님들, 아버님들 뵐 때마다 이제 남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학부모였는데 이제는 막 공감. 그래서 어떨 때는 학부모 오시면 이 주부로서, 일하는 여성으로서 아이 키우면서 우리 서러운 얘기 막 한 시간씩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기억에 남는 몇 분들의 부모님 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과연 부모가 되고 부모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제일 기억나는 아버님은요, 아이한테 그냥 맡겨놨다가 고3 때 원서 쓸 때, 한 10년도 더 됐어요. 원서 쓸 때 처음으로 학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선생님 만나서 우리 딸은 어딜 갈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대로 말씀드려야죠. 아버님 아이는 착하지만
성적은 좀 이렇고 이러이러합니다 했더니 아무 말씀 못하시고 네 그러시면 그러시면서 집에 가서 아이와 의논해 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제가 교무실 문 앞까지 이제 배웅을 했거든요. 껌껌한 교무실의 긴 복도를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가시는 그 아버님의 모습이 정말 정말 마음이 지금도 남아서 그래서 가끔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나는 그 등이 너무너무 싫더라. 공부 좀 해라. 라고 하면 한 달은 먹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어떤 애가 아침마다 이만큼 사과랑 뭐 방울토마토랑 비닐봉지에 아니 기왕 싸줄 거면 이렇게 딱 통 같은 데 넣어주면 좋겠지만 하여튼 비닐봉지에 많이도 싸왔어요. 애들하고 나눠 먹는다고 아침마다 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집에서 먹고 오지 했더니 집에서는 또 일어나서 먹기가 그렇고 그래서 학교 와서 먹으면 애들이랑 나눠 먹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그러는 거예요. 아, 참 엄마가 대단하시다. 일찍 일어나셔서.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저희 아빠가 하시는데요.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는 새벽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저를 챙기는 건 아빠예요. 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그 아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 아이를 존중해주게 되고 이렇게 귀한 딸이구나.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이제 귀한 학생으로 또 물론 전에도 귀했었지만 그런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얼굴은 끝까지 못 뵀어요. 근데 아버님 어머님이 연로하시고 굉장히 늦게 낳은 딸이라 연로하시고 집안 형편도 좀 많이 힘드신 데다가 아버님이 좀 편찮으세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알아서인지 굉장히 학교에서는 사교육도 없이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장학금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뭐 생활기록부에 써줄 게 너무 많죠. 기특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당연히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죠. 졸업식에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니까 오지는 않으셨는데 아이 편에 편지를 하나 보내셨어요. 그 외 어르신들이 쓰는 그 이렇게 각진 궁서체 있죠. 두 페이지 편지를 썼는데 그거 보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한 번도 얼굴은 못 뵀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은 못 주지만 이렇게 아이를 사랑하고 이렇게 아이를 응원하고 있었고 그 사랑을 받은 아이는 부모의 어떤 지원이나 도움 없이도 아 이렇게 또 성공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앞길을 나아가는구나 라는 거를 보고 나니까 정말 또 거기에서 뿌듯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아이를 이런 부모를 만나게 된 게 감사한 거. 그래서 저도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크면 우리 담임선생님한테 그런 편지를 쓸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만큼 우리 아이가 잘하면서도 나도 우리 아이를 믿고 지지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학부모는요 이런 분이 계세요. 역시 연로하시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아이 혼자서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순 없는데 이상하게 얘가 고3이 되니까 일요일에 멍하니 TV도 보고 있고 아니 다른 집 애들을 보니까 학원도 하고 뭐 과외도 하고 뭐 근데 내가 도와줄 형편은 안 되는데 아이가 일요일에 멍하니 TV 보고 있는 걸 보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한마디 얘기했더니 얘가 발끈해가지고 그때부터 3일 동안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도시락도 안 싸가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나 같으면 이리 와. 앉아. 왜 안 먹어? 왜? 어? 주는 밥을 왜 안 먹고 뭐 이럴 텐데. 그 어머님은요. 약속도 안 하고 야간 자습하는 학교로 가요. 저녁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소문해가 걔 좀 불러내라 그랬더니 걔 이렇게 딱 나오는데 엄마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약간 남루하게 절대 학교에 안 오시는데 그리고 학부모 회의할 때도 오라고 그러면 엄마가 좀 연세가 있으시고 뭐 이러니까 안 오세요. 근데 그 엄마가 서 있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엄마가 앞장서서 가요. 따라가야지. 엄마가 가는데. 그래서 학교 근처에 있는 좋은 식당인데 평소에는 아이가 용돈이 없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리고 평소에 엄마 같으면 사주지도 않을 좀 약간 고급 저녁을 사주시는 거예요. 먹어요. 아무도 말 안 해요. 근데 왜 왔는지 다 알고 딸도 다 알고 그날 이후로 딸은 말하던 안 하던 이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래서 왜 내가 눈물이 났지? 그래서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여기 다 경상도 분들 우리 뭐 애들한테 사랑한다 그래요. 저는 마산 출신. 뭐 눈빛으로 알죠. 뭐라. 끝이잖아요. 자라. 그치만 거기에서 무언의 교감. 그래서 그 딸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정말. 수능 한 두어 달 남았나? 진짜 죽어라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딱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었어요. 그 어머님이 좋아하는 모습. 아휴,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아냐고요? 우리 엄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한테 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우리 엄마가 입시 정보를 잘 알아서 뭐 내가 대학 갔는데 도움을 준 건 아니지만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감동이 있는 기억나는 걸 보면 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이렇게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돌아가실 때 오늘 사진 찍은 거 많은 정보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입시 전문가는 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의 어떤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거 이거는 우리 부모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수험생들도 감동받아서 우리 남학생들도요. 아까 어려운 문제 만든다고 했지만 충분히 극복하면서 노력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이 더 바람직하고 또 기다리게 되는 거니까 수험생들 힘들 거예요. 근데 어떤 영어 지문에 보니까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승리할 수 있대요. 근데 긍정적인 마음에다가 또 하나 내가 가는 이 길이 좀 어려울 거다라는 걸 생각하면 더 성공의 가능성이 높을 거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길이 좀 힘들다는 거는 내가 알아. 그렇다면 내가 더 노력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진 아이는 120% 성공할 수 있을 거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여름에 덥고 힘들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성적은 안 오르고 힘들고 지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의 준비하다가 막 이것저것 끄적끄적 하다 보니까 멋진 한 사진과 문구가 생각나더라고요. 살다 보면 너희들이 힘들 거야. 못할 거라고 생각할 거야. 그럴 때 나를 기억해봐. 나도 했어. 누굴까요? 그쵸. 순간 이렇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물론 타고난 천재인 것 같기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육체적으로 많은 힘든 고통을 겪었으나 열정은 꺾이지 않았잖아요. 마지막에 나를 보라. 나도 해냈는데. 222일 남았습니다.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에서도 더 큰 업적을 이뤄낸 사람이 있잖아요. 우린 지극히 평범하지만 이 사람의 노력에 반의 반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나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을 테니까 자, 지금보다 나아진 노력을 하는 수험생이 되길 바라고 그 수험생들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주면서 무언의 격려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현명한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